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요, 20세기 초에 멕시코 혁명이 한창이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성과 음식을 교묘히 대비하면서 쓴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이미 오래전에 개봉됐는데, 재미있는 건 이 영화 감독이 저자인 라우라 에스키벨의 남편인 알폰소 아리우라는 겁니다. 저자는 실제로 이 책을 영화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집필했기 때문에 영화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여러 상을 수상했어요.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1월 크리스마스 파이부터 12월 호두 소스를 끼얹은 칠레 고추 요리까지 달마다 하나의 음식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멕시코의 대농장을 운영하는 한 부부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안타깝게도 티타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엄마 마마 엘레나는 하루아침에 대농장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죠. 뿐만 아니라 첫째 딸 로사우라, 둘째 딸 헤르트루디스, 막내딸 티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엄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어린 티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집 요리사 나차가 티타를 돌보게 하고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요. 그런 티타가 15살이 되었을 무렵에 마마 엘레나는 감호장,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티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페드로 무스키스가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올 거라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티타의 나이가 겨우 15이었죠. 너에게 청혼을 하러 오는 거라면 아예 그만두라고 해라. 그 청년이나 나나 괜한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네가 막내딸이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야 한다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티타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옆집 청년 페드로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드로가 아버지랑 구혼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눈치챈 엄마가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잔인한 전통을 이야기해주는 구절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티타는 사랑하는 남자 페드로와 결혼할 수가 없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보살펴야 하는 그런 기막힌 운명인 거죠. 저라면 아마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망을 가거나 했을 텐데 티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풍을 알게 된 페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제안은 바로 티타 대신에 첫째 딸 로사우라랑 결혼하라는 거였어요. 티타를 사랑해서 그 언니와 결혼하다니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이 시작되고 티타는 죽을 만큼 절망스러웠겠죠. 나차는 많은 경험을 통해 티타가 만난 크리스마스 파이를 먹는 동안에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위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티타는 배가 고파서 허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티타가 배가 고파하는 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식욕과 성욕 중에서 뭐가 더 강할까요? 실제로 우리 뇌의 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는 성욕을 느끼는 신경 중추하고 식욕을 느끼는 신경 중추가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감각은 서로 영향을 받고 또 서로 속이기도 하는데요. 연인이랑 이별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양푼에다가 김치랑 고추장을 막 넣고 밥 비벼갖고 막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으면 배가 고픈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티타를 마마 엘레나가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이들의 결혼식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티타한테 만들라고 가혹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티타는 케이크를 만들면서 페드로를 향한 그리움과 절망과 좌절감 속에 너무 울어서 반죽하고 케이크 위에 발라야 하는 캐러멜 소스가 너무 묽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이 케이크를 먹은 하객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눈물은
이 괴이한 식중독의 첫 번째 증세에 불과했다. 모든 하객들은 크나큰 슬픔과 좌절감에 포로가 되었다. 결국 하객들 모두가 옛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안뜰이나 뒷뜰, 화장실로 흩어졌다. 모두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서 단체로 함께 토해야 했다. 케이크를 먹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티타 한 사람뿐이었다. 티타가 요리를 하면서 막 울었던 그 감정이 음식에 녹아들어서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에게 마법을 부리게 된 것 같아요. 흔히 음식을 할 때 어떤 기분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슬프면 구역질이 막 나오겠어요. 마마 엘레나는 티타가 케이크에 일부러 구토제를 넣어서 결혼식을 망치려고 계획한 거라면서 티타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깁니다. 더 중요한 건 티타와 함께 요리했던 집 요리사인 나차가 그녀의 편에서 증언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케이크를 미리 맛보았던 나차가 그 전날 밤에 양손에 옛 애인의 사진을 꼭 쥐고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녀 역시 티타의 케이크를 맛보고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거겠죠. 이후 티타는 죽은 나차를 대신해서 집 요리사가 되어서 나의 불행을 부엌에서 요리를 통해서 정화시켜 갑니다. 티타에게 요리는 시련과 슬픔, 질투, 그리움, 정욕, 내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죠. 우리는요, 밥으로 사랑을 배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항상 물어보잖아요. 전화하면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고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신혼 때 시어머니한테 그 집의 음식을 배우려고 애를 썼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어렸을 때 먹던 엄마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 그 음식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음식을 배우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요리해주고 그걸 먹을 때 왠지 그 사랑과 아낌과 존중과 배려를 받는 그런 기분이 참 좋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티타가 페드로에게 끊임없이 요리로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자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게 같이 밥을 먹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바람도 밥 먹다 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밥을 먹다가 우연히 생선살을 발라서 올려주거나 혹은 깻잎 같은 것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떼어주거나 하는 배려에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밥 먹는 동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또 배려해 주는구나, 여기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는 정이 가고 정이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티타와 페드로는 어떤지 볼까요? 페드로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녀의 요리를 칭찬하지 않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상심한 티타는 더 맛있는 요리를 내놓기 위해 가진 정성을 다 기울였다. 티타는 마마 엘레나가 페드로에게 식사를 칭찬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다. 마마 엘레나는 로사우라가 임신 때문에 몸이 불어난 것만으로도 우울해하고 자신감 없어하는데 그런 그녀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구실로 티타를 칭찬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페트로는 지금까지 티타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 요리를 계속 칭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해 간 겁니다. 요리가 이들의 사랑의 매개가 된 게 분명하죠. 마마 엘레나가 꾸중한 줄도 모르고 페드로가 요리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주니까 티타는 풀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티타보다는 로사우라인데요. 아, 페드로의 형식상의 부인 로사우라는 엄마 마마 엘레나가 시키는 대로 페드로랑 결혼했고 그의 아이까지 가졌는데 30kg 가까이 살이 쪄갖고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집안의 전통에 가장 피해자는 어쩌면 로사우라가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그는 숨을 죽였다. 티타였다. 페트로는 고양이처럼 사뿐히 일어나 조용히 티타를 쫓아갔다. 티타는 누군가가 자신의 입을 막고 끌어당기자 깜짝 놀랐다. 페트로는
티타에게 키스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서 자신의 몸을 더듬게 했다. 페트로와 티타의 아찔한 첫 키스 장면입니다. 페트로와 로사우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즉 조카를 위해서 티타는 젖까지 물려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로사우라가 젖이 안 나오니까 사랑하는 조카가 굶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죠. 그래서 티타에게 젖이 너무 풍성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젖이 잘 나오게 하려고 하루 종일 맥주를 마시는 바람에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페트로는 그녀가 풍기는 향에 이끌려서 조용히 따라가서 첫 키스를 하게 된 건데 얼마나 뜨거운 감정이 오갔을까요? 불행 중 다행인지 그때 마마 엘레나가 티타를 찾는 소리에 서둘러서 둘은 몸을 뗍니다. 여기서 키스는 섹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체 부위의 일부가 상대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허락받았다는 점에서 저는 키스를 또 다른 섹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키스를 하면 우리의 뇌에서는 흥분과 쾌감, 행복의 호르몬을 막 뿜어내면서 가끔은 정말 열렬한 키스를 하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섹스리스 부부들을 보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사실은 키스예요. 연애할 때는 많이 하다가 왜 결혼하고 나면 키스가 없어지는 걸까요? 자, 사실 키스 없는 섹스는 생각만 해도 너무 삭막해요.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피곤하고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섹스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로사우라는 아내로서 페드로에게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페트로는 티타와의 키스에서 그치지 않고 섹스도 하는데요. 티타와 할 때는 사랑이 넘치고 막 열정적인 반면에 로사우라랑은 매번 섹스답지 않은 섹스를 해요. 심지어 페트로는 그녀의 벗은 몸조차 제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삽입만 하는, 그냥 아기를 낳는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이 부부는 섹스리스가 되고 각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티타에게는 정말 완벽한 연인이었을지 몰라도 로사우라에게는 너무 잔인한 남편이네요. 사실 로사우라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이 둘이 외도죠. 부부 사이에 외도가 일어나면 사실은 외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막 높아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자존감이 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경쟁에서 내가 졌고 그 점점 비참해지니까요. 하지만 이들 사이를 힘겹게 지켜보던 로사우라는 티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페드로가 나랑 왜 결혼했는지 그 이유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결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너하고 페트로가 구석구석 숨어 다니면서 키스하다가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앞으로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도 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한 나는 상관없어. 만약 나중에 누군가 너희들이 함께 있는 걸 봐서 나를 또다시 우습게 만들면 그때는 둘 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줄 알아. 로사우라는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말이지만 티타에게 이 말을 하면서 속이 얼마나 썩었을까요? 너희 둘이 열심히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제발 남들 앞에서는 내 자존심만은 좀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정말 이 둘의 관계가 정실 부인인 로사우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쿨한 척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보면 로사우라가 불륜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동생과 그 남자 사이에 끼어든 거잖아요. 아무리 엄마의 명령이긴 했어도 동생의 남자를 가로채서 결혼한 거니까 비극의 씨앗을 스스로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중에 티타가 둘째 언니 헤르트루디스에게 페드로와의 섹스로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고민을 막 하니까 헤르트루디스가 이렇게 말해요. 진실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내 경우에는 너와 페트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도 로사우라 언니가 아랑곳 없이 일부러 페트로와 결혼했다는 게 진실이야. 라면서 티타에게 끝까지 싸워서 페트로를 쟁취하라고 조언합니다. 로사우라 입장에서는 동생의 남자와 엄마가 결혼하라고 했을 때 거절하기만 했어도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자기를 몰아넣지 않았어도 됐었을 텐데요. 이렇게 로사우라의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서평을 보면요. 티타가 페드로 대신 티타를 진정으로 어른같이 사랑해주는 브라운과 결혼했어야 한다는 글들이 많아요. 브라운 박사는 로사우라가 첫째 아들
로베르토를 출산하던 날 티타를 보고 반합니다. 로사우라가 출산하기 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기를 낳기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박사는 티타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침착하게 아이를 받아낸 것을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로는 어떤 여자에게서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거의 신혼이나 다름없던 때에 아내를 잃은 슬픔은 몇 년 동안 그를 사랑해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가 티타를 보는 순간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브라운은 함께 얼마 살지도 못하고 사별한 아내 이후로 티타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요. 이때 태어난 로베르토를 티타가 돌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마 엘레나는 페드로와 로사우라, 로베르토를 모두 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로베르토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티타는 마마 엘레나에게 엄마가 로베르토를 죽였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는 집에 비둘기장으로 올라가서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마 엘레나는 티타가 미쳤다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때 브라운 박사가 티타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브라운은 그녀를 정신병원이 아닌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정말 극진히 간호해 줍니다. 그녀를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펴주고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해줍니다. 우리 모두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혼자서는 그 성냥에 불을 당길 수가 없다고 하셨죠. 산소와 촛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만 합니다. 이 책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성냥갑의 성냥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브라운 박사의 보살핌을 받던 티타는 자신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와 결혼을 약속해요. 하지만 브라운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페드로는 질투심에 활활 타게 되고 그리고 티타와 첫 섹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순결을 잃게 된 티타는 브라운과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순결을 빼앗긴 남자가 있다면서요. 결국 티타를 너무 사랑한 브라운은 티타를 페드로에게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티타의 페드로를 향한 사랑의 불씨가 식을 수도 있었는데 브라운이 보여준 사랑과 성냥 이야기가 오히려 그 불씨를 살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는 브라운이 부리고 티타의 사랑은 페드로가 가져간 거죠. 티타에게는 자신의 몸 안에 성냥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게 페드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티타는 사랑꾼이 아니라 어쩌면 안목이 없는 열정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열정이랑 좀 다르거든요. 열정이 상대의 키스를 받고 싶고 그리고 상대의 키스를 받을 때 내 몸이 짜릿짜릿 전기가 오르는 거라면 사랑은 그 상대의 단점이 보일 때 그걸 안고 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지로 난관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거죠. 사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이 없어졌나 보다, 우리는 권태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알면서도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같이 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때부터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쩌면 티타는 열정이 사랑으로 갈 기회가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페트로와 짜릿한 스킨십을 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막내딸이어서 결혼할 수 없었던 그 운명을 헤쳐나가기보다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성냥불만 활활 타오르기만 하고 그 불씨가 은근하게 가지는 못했던 거죠. 제가 또 자주 받는 질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날 사랑해주는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바로 이겁니다. 아마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좀 더 안정적이고 평온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좀 더 에너지를 써야 할 겁니다. 무엇이 옳은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지구상의 사람만큼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하거든요. 때로는 심장이 먼저 알아보는 사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점이 눈에 보여도 그냥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사랑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페드로와 티타의 사랑이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사랑을 간직한 것보다 한 번도 온전하게 내 것이 된 적이 없었던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마마 엘레나가 사랑을 방해하니까 둘의 사랑이 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진 거죠. 심리학 용어로 그것을 금지된 과일 효과라고 하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금지한다고 하면 먼저 막 호기심을 가지고 왜 금지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항심을 품고 금지된 맛을 직접 보려고 하는데요. 즉, 이 현상의 심리는 두 가지예요. 호기심과 반항심. 만약 마마 엘레나가 페드로가 티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순간에 그래, 사겨!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헤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든 맥락으로 볼 때 티타와 페드로는 그 운명적인 심장이 먼저 알아보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22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야 드디어 단둘이 남게 된 티타와 페드로는 정말 불사르는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이 소설의 최고 관능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갑자기 끔찍한 침묵이 방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죠. 티타는 브라운 박사가 해준 말 중에 이 말을 기억했어야 해요. 성냥을 하나씩 켜도록 주의해야 해요. 아주 강렬한 흥분을 느껴서 우리 몸 안에 있던 성냥불이 모두 한꺼번에 타오르면 강렬한 광채가 일면서 평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그 이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페드로는 티타와 사랑을 나누다 죽습니다. 이를 알게 된 티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죠. 페드로가 없는 삶이 티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페드로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성냥갑에 불을 인위적으로 붙일 방법을 찾아 나서요. 티타는 성냥갑 안에 있던 성냥들을 하나씩 집어삼켰다. 티타는 성냥을 한 개비씩 씹을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 페드로와 함께 했던 가장 격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티타는 결국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 티타는 죽는 순간까지도 페드로 생각뿐이네요. 페드로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가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 그가 장미꽃을 주던 순간, 화장실을 가던 길에 그에게 붙잡혀서 첫 키스와 애무를 했던 순간, 그와 첫 섹스를 했던 순간. 결국 티타는 페드로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몸 안에 성냥갑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 불길로 집과 그 넓은 농장까지 모두 다 태워버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책 첫 장에 식탁과 침대로의 단 한 번의 초대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티타와 페드로가 온전히 섹스를 나눈 이 날을 뜻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종대 3초컷 광클 교양 수업 성과 문화. 네. 배정원 교수님.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성과인가? 아, 성과에서 문화의 무슨 성과를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꿨나? 네. 네. 성과 네. 문화. 성과 문화. 근데 뭔가 클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도 이게 왠지 모르게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3초, 네. 야, 3초 컷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만 보고 클릭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가득한 네. 친구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안 되다가 4년 만에 돼서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한
1학년 때부터 듣고 싶었대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송가 문화 얘기를.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네, 우리 학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워낙 광클하니까 못 오고 이제 4학년 말에 듣게 됐다라는 친구도 있고 결국은 4학년 때도 못 됐다. 이게 클릭을 못해서 결국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을 하신. 네네. 아하. 야, 근데 어떤 수업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진짜. 네. 성과 문화니까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성을 다뤄요. 성의 개념, 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론, 그리고 사랑하는 법, 뭐 사랑 유지하는 법, 사람 만나는 법.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잘 헤어지는 법. 오? 그리고 성관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주죠. 연애에 관한 것도 다? 네, 15주 동안 그게 다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조루, 지루 이런 얘기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다 해줘요. 예. 아, 열려있는 약간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고 제가 이제 성기 구조 기능도 다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카페에서 왜 많이 듣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기가 갑자기 이렇게 탁 떠가지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카페에서 수업 듣잖아. 본인도 모르지만 지나가던 사람은 어이 뭐야 이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 공부를 보는 거지 포르노로 보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성 건강 관리하는 방법 또 그 폭력적인 파트너 만나지 않는 얘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참 진짜. 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실용적이죠. 네, 진짜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생분들이 또 이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이 수업을 이제 15주를 듣고 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제가 처음 질문이 학생은 섹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부터 물어보거든요. 너무 당황해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자기가 대답을 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막 와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이거, 지금도 이거 참 어렵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섹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네. 이런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우리가 있는데 네. 섹스가 이게 가만 있어. 아니 예를 들면 교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하다가 네, 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섹스하고 성관계 얘기를 하고 오르가즘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되게 편하게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네. 이게 편해지는 네. 거예요. 사실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성별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예, 강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30명 정도? 근데 30명도 적죠, 사실은. 우리가 꼭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와, 유퀴즈 역사상 가장 집중하네. 저 거의 자세가 원래 항상 이건데. 야, 거의 뭐 돌아가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좀 집에서도 좀 윤채향도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요. 탈레스. 탈레스? 예. 무슨 말인지 알았다. 어, 예. 이제 알았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꼭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면 안목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가 쉽죠. 왜냐면 제가 재석이 형이 네.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만나! 일단 네. 좀 만나라. 맞아요. 만나야 알지. 이거 어떻게 네. 안 만나고 아니. 안 만나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대감을 충족을 좀 시켜줘야 이분을 또 나오게끔 해주신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대감을 내가 충족을 못 시키면 또 실망을 드리게 되는 거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왜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건 너무 고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우리가 너무 포장하거든요. 맞아요. 예, 뭐 되게 조신한 척, 멋있는 척.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척만 하자. 맞아요. 네. 착하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척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예, 다른 사람들의 바라는 만큼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하죠. So what? 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럼 어쩌라고 나 이거 이게 나야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좀 뻔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알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조금 느껴졌어요. 예, 조금.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될 그 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열몇 개를 가르쳐줘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가치관하고 성격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 성격이 뭐 안 맞아서 헤어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맞아서, 성격이 맞아서 네. 싸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의 문제지. 성격 자체가 다르거나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어장관리 같은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 맞아요, 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 간에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도 연락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편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네. 몇 달 뒤에 뭐 며칠 뒤에 뭐 나타나가지고 아 그때 네. 뭐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그렇죠. 몇 달을 자. 깜빡 잠들었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네, 핑계. 자주 놓는 사람도 조금. 네. 네. 자주 놓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하지 맞아.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네, 시간이 맞아요. 소중하면 일찍 나가서 기다리겠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늦고 이러는 그렇죠.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것 같죠. 잘 헤어지는 법. 아이들이 또 이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아, 그래갖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못해줬던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 상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건 뭐야? 그죠?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막 아,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꽃을 보고 싶어 했었대요. 벚꽃. 근데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거를 꼭 가보고 아니, 헤어지겠다고. 아,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 전까지 당신과 하지 거를...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아... 거죠. 아니 그게 네. 뭐야. 아우. 제가 그냥 박사를 내주죠. 이별은 아름답지 않아. 심지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아, 그래서 연애를 얼마간 했으면 당연히 사랑한 만큼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걸 겪어야죠. 겪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낸 후에 미련을 막 두고 그러면 아 그러면 오늘부터는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애인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정말 내가 헤어져야 되나? 우리가 정말 안 되겠나?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된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번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힘들다. 이 사랑도 너무.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별도 힘들고. 저는 사랑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 투성일까요? 너무 지금 약간 가슴이 울컥했던 게. 쟨 또 왜 저래? 제가 좀 고만 좀 해. 조셉 고만 좀 해. 우리 나갈 진도가 많아. 아 그래요? 아니 뭘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뭐냐면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던 그녀가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이별은 내가 이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아니 잊혀지지가 않겠다. 계속 기억이 남고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약이 됐나.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교수님 강의 과제 중에 데이트하기 과제가 있다고요? 그 데이트 과제를 보고 애들이 많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그 남녀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제비뽑기로 골라서 2주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4시간 이상 데이트를 해라. 네. 야. 이게 과제입니까? 그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4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아 근데 수업이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죠. 재밌겠네요. 아니 수업에 데이트하기가 4시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4시간 동안 3개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트 하려면 밥도 먹고 차도 그렇지. 마시고 같이 걷든지 자전거 3가지 타든지 3가지 이벤트를 넣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더치페이 5,000원씩 내서 10,000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죠, 10,000원은. 요즘 사실 10,000원이면 한 사람 점심값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팁을 주죠. 한 번에 후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요새 쿠폰 많잖아요. 네. 혹은 애들이 이제 헌혈도 해요. 헌혈하면 문화상품권 주잖아요. 이제 그걸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커피 사서 나눠 마시고. 아, 이거 재밌겠다. 네. 그리고 도시락도 싸요. 도시락도 싸요? 네. 도시락을 재밌겠는데? 도시락을 싸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얼굴에 뭐가 떠나나요? 여기에 제가 다시 학교 입학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요 과목은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처음 데이트라고 어머님이 김밥 싸주신 적도 했고. 그리고 영수증 붙여야 돼요. 돈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인증샷 둘이 어딜 갔으니까 인증샷. 이거 뭐 최고의 수업이네요. 야, 근데 이거 네. 인증샷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네. 궁금하네. 어쨌든 데이트를 하면 이걸 레포트를 써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레포트를 내야 되고요. 레포트를 따로 써야 돼요.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오늘 데이트가 좋았겠지. 서로가 그랬는데 네. 내용은 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나와서 또 발표를 시켜요.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 아, 재밌네요.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광클을 하니까 비율이 여자애가 두 번 데이트할 때가 많아요. 어, 그럼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죠. 그럼 남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수업이에요, 막 이러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애프터를 받으면 누구랑 할 거냐? 물어봐요. 어, 그것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막 남자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거의 뭐 정글이죠, 정글.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사귀는 경우도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컴퓨터 터지겠는데. 아, 클릭해 막 더 막.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아.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그때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 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네. 너무 재미있는 맞아.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재밌다. 사실 또 애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 레퍼트인데도 그게 좀. 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 어, 알죠. 다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밌니? 뭐. 분위기 좋니? 기억에 남는 그 학생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헤어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배우면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 친구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때 줄에 섰고 이런 친구 있죠. 계속 AS를 해주는 거죠. 뭐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나서 또 상대해줘. 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맙죠.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이제 필수인 시대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요. 그 연애나 결혼을 꼭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왜 살아갈 힘도 없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왜 남을 또 돌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 전 다 한 거죠.